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일 일은 남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의 건강을 위해 건강식품과 보약을 꼼꼼히 챙기셨던 김 집사님은 운동 또한 꾸준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항상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셨고 모든 것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는 분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김 집사님을 건강박사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그분이 얼마 전 55세를 일기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다고 하지만 그를 아는 분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정해진 수명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2013년 나 집사님의 어머니께서는 급작스럽게 남편을 먼저 보내고 다음 해에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이후에 가족에게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났던 나 집사님은 자신의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어머니를 옮겨 병원에서 모시기로 했습니다. 나 집사님 자신도 불편한 몸을 갖고 있음에도 어머니에 대한 효성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여러 차례 병원 신방을 갔습니다. 갈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드리고 어머니의 구원과 영혼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갈 때마다 건강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와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시름시름 내일일까 모레일까를 반복하며 여러 번 위기의 순간을 지났음에도 어머니께서는 지금도 병원에서 케어를 받고 계십니다. 어느덧 9년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4일 오후 2시 23분경 서울 잠원동에서 일어났던 사고였습니다.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의 지지대가 파손되어 외벽 30여 톤가량이 공사구역 바깥쪽으로 무너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4대가 깔려 파손되었고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옆 전신주가 쓰러지는 2차 피해도 발생하여 사고 현장 인근에는 정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부상자 3명 중 예비 부부였던 황 씨와 사망자인 이 씨는 2020년 2월경 결혼을 예정한 사이였습니다. 같은 차량에 동승하여 가다 자네에 직접적으로 매몰되는 피해를 입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부 이 씨는 자네에 깔린 차 안에서 4시간가량 갇혀있다가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예비 신랑 황 씨는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되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씨와 황 씨는 주문한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져 전 국민적인 안타까움을 더했던 사건 사고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으로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한 사람을 허망하게 잃은 유족들의 마음이 오죽 황망하고 비통하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먹먹하고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는 우리는 갈수록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전심으로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전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며 눈물도 없고 고통도 애통함도 없는 곳에서 상처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흉흉한 세상을 사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까요?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절망과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절망과 사망의 저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모조리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모든 죄값을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에는 장애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같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이 살아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절대 절망에 처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절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과 같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우리가 모든 고난을 이기고 기쁨을 누리게 해줍니다. 홍해를 건너며 새로운 정체성을 깨달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생명의 시작입니다.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주님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어가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백부장의 하인이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절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걷는 것처럼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면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담대해지며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인생은 일생에서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많은 일들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직업을 선택하고 결혼을 합니다. 원하는 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 대부분의 중요한 순간순간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과 그리고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해진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나지만 타인의 손에 의존하여 몸에 묻은 양수를 닦고 나와 부모와 가족들의 돌봄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에는 자녀들이 그 시신을 거두어 예를 갖추는 것으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에 걸어가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인생,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게 하신 내 이웃과 가족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관계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아내와 남편, 또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 혹은 성도와 성도로 만나게 하신 것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윗은 야훼께서 자기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합니다.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바로 우리의 가족과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여기에 모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족과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되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여겨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심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어떤 소망도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호흡할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고 믿음의 사람으로 꿈꾸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